자, 교육부에서는요, 학사 일정을 각 학교 재량에 맡긴다는 이제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전면 등교를 할지 아니면 원격 수업을 할지 학교에서 정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현재 원격 수업의 가이드라인 내용 그리고 경북 학사의 운영 현황은 지금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그 교육부에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교생의 3%, 등교를 할 수 없는 학생이 15% 이상이 될 때 이 최소 기준입니다. 그때는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교생이 30명인 경우 같으면 한 명이 발생해도 원격 들어가 있는 그런 예의거든요. 네. 이것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삼을 수 있고 이 유형을 네 가지로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 등교고 두 번째는 전면 등교를 하되 일부 교육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는 일부는 등교, 일부는 원격 수업, 그다음에 전면 원격 수업 이렇게 네 가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95%가 전면 등교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전면 원격은 3%, 중간에 융합적으로 하는 곳은 2% 정도 돼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당국의 이제 뭐 학사 운영 일정은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한정된 게 아니고 도시 전체, 심지어 도시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들이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의 가능성, 심지어 입을 이용해서 악기를 부른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시설 운영자의 자율에 맡긴다. 공교육이 감당 못하는 걸 사교육이 감당하는데 이런 방역 부분에서는 사기 이렇게 빼는 거 이건 심각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만약에 운영을 하지 마라라고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 사설 교육 기관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육의 연장 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중단해버리게 되면 당장 이 보육 혼란이 이 공교육 기간에도 전가가 될 수 있다. 자가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보급들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중단시키는 거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뭐 식당이나 영업소도 지금 위험성이 있지만은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사설 학원도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체육학원이라든가 음악학원에는 교육청에서 진단키트를 좀 무료로. 비치해서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전면 등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격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위원님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전면 등교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학습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확진자가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중증으로 심화되는 걸 막는 쪽으로 교육청도 힘을 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아이가 열이 37.6도가 나왔는데 당장 전화가 왔습니다. 얼른 데리고 가세요. 일하다가 막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 실내가 좀 따뜻해서 열이 났던 거였고 나오고 나니까 다시 36.5도로 돌아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많은 일상에 저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 등교하고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보입니다.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걱정이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확진이 되어도 저는 출근해야 돼. 또 제가 확진이 되어도 아이는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중이용시설 많지만 외부에도 많지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지금 학부모들은 믿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보육의 기능을 같이 감당해주는 그런 기관이었다는 게 좀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꼭 급식을 해야 되고 꼭 돌봄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예, 전면 등교로 가는 방향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면 등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학교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돌봄에 공백이 생겨요. 이 돌봄 공백은 바로 가정의 혼란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오히려 가정보다도 학교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예, 말씀. 우리 교육청 지침에 전부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고 원격을 한다 하더라도 학원도 가야 되고 PC방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년 동안. 이런 것들은 학교에 오지 않으면 지금 사실 안정화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확진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걸 잃지 않기 위해서는 등교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도 또 있으니까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면 등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